손흥정이 밝힌 손흥민이 골을 잘 넣는 이유. 축구선수 손흥민 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물론이고 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손흥민을 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은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2021-2022년 시리즈에서 득점왕을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득점왕을 차지하자마자 대한민국으로 날아와 뛰고 있는 A매치 경기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환상적인 골을 연속 넣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왜 이렇게 골도 잘 넣고 선수로서 나날이 업그레이드 될까요? 다 알 것 같지만 모르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공동선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 답 중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류는 원래 정답이라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손흥민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모 방송국 인터뷰에서 했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인즉슨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고 흥민이와 동료 선수들의 피와 땀이 있기 때문에 흥민이의 골이 나오는 것이다 입니다.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인 골을 넣는 선수가 주목받지만 알다시피 골을 넣기까지는 여러 선수의 도움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마음을 가진 오랜 축구선수의 경험과 아들을 지도한 아버지에게서 손흥민 선수에게 그 마음이 전해져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다른 동료들과 그 마음을 실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득점왕을 차지한 마지막 경기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동료라지만 모두 뛰어난 프로축구 선수이고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손흥민이 골을 넣도록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을 리 없습니다. 그 동료들을 인정해주는 손흥민 선수의 평소에 마음이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도에서 부자가 없듯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다못해 우쭐거리고 뽐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야 우리 삶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6월 1일에 치러진 전국지방동시선거의 보령에서도 많은 사람이 출마했습니다. 인구수가 작은 지역이다 보니 출마한 여당, 야당 후보들 거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악수도 많이 하고 지원 부탁도 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 다 찍어주고 싶었지만 투표용지를 보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 만날 때마다 공약으로 넣고 실천을 부탁한 것이 함께 사는 마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선된다고 지방의 힘만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 방향을 잘 잡고 첫 단계인 함께 즐겁게 사는 일을 공론화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생기겠지요. 실제로 이런 일을 시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보령도 이런 일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탁한 것은 우선순위를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이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는 함께 사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방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 여러 정책을 내놓지만 그런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산 낭비이고 시간 낭비이고 생색내기에 그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라고 해도 마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녹색평론을 만든 고 김종철 선생님이 고마운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이반 127을 소개받은 것은 지금도 울림이 있습니다. 192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해서 2002년 12월 2일 76세를 일기로 독일에서 사망한 이반 127은 신학자이자 철학자였고 시대를 앞선 성찰로 사람의 삶에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든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 급진적으로 보이거나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반 127의 말을 빌리면 좋은 삶이란 거창한 구조물을 건축하거나 뛰어난 문화재를 남기거나 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이웃과 함께 일하고 서로 돕고 보살피는 가운데서 생을 즐기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누구나 그 자체로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모두는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엮인 고마운 존재입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고 해서 누군가를 내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해도 돌아보면 그 또한 공동체 가운데 일부입니다.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면 오히려 함께 사는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같은 식탁에서 함께 빵을 나누는 즐거움을 유트라펠리아란 말을 통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떠난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움을 지금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을 어제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를 되돌아보면 내일을 새롭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함께 사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식할 때부터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공동체를 이어주기 때문이지요.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로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것이 제가 사는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모두를 위한 기도임을 떠올립니다. 제가 간절히 신앙하는 예수는 미처 헤아리지 못한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을 생각하며 또 앞으로 함께 살기 위해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체적인 사람으로 온 힘을 다해 살았던 그녀의 이름은 우리 마을 평범한 이웃 기한경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이 센 사람이든 평범하지만 주체적인 사람이든 함께 살기, 함께 산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는 이유에 대한 답은 많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분명 함께 살기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공동선 165호 김영진 목사님의 함께 살기, 함께 산다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